미술관 전시회 하면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오명신 기자입니다. 좀 어려운 느낌? 전문가적인 느낌? 이해하기 어려운 거? 난해한 거? 난해하고 좀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대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곳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전시된 작품을 관람객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따라 캡슐의 색깔이 바뀌는 이 작품은 현대미술 장르 중 하나인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수천 가닥의 광섬유가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현대 매체인 광섬유를 이용해 바다와 숲을 표현한 작품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현대미술이 다양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곳은 광주시립미술관의 헬로우 아트전. 일반인들을 위해 미술의 장벽을 낮췄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회, 또 배울 수 있는 전시회가 기존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기존에 현대미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은 일단 무겁고 뭔지 모르겠고 보고 나오면은 뭘 봤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저는 이번 전시는 그 학생이든 어른이든 간에 여기 보러 오셔서 직관적으로 그냥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전시장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TV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처를 통해 소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이걸 이제 폐세유로를 통해 부처를 녹화를 해서 이 녹화된 장면이 앞에 TV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약간 좀 단순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거든요. 소통과 만남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수 조영남과 배우 하정우 등 우리 눈에 익은 작가들의 등장은 친숙함을 가져다 줍니다. 관객들도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편견을 없앴습니다. 네, 현대미술 하면 어렵고 좀 막연하게 생각됐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쉬운 느낌? 뭐 나도 할수 있다는 느낌? 이런 느낌 들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Mainly here to check out the contemporary art scene, but also the classical one. The Korean art museums are so big and so modern. There's not so much English, but it's okay. Yeah, generally quite nice. 현대미술을 더 쉽게 풀어낸 헬로우 아트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번 전시는 8월까지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